안녕하세요. 오늘은 매콤하고 시원한 오징어 국물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준비해 볼게요. 오늘은 시원한 오징어 국을 끓일 거예요. 오징어 국에는 살짝 황태를 좀 넣어줘 보셔요. 그러면 국물이 더 시원하고 맛있어요. 청양고추하고 대파, 무, 오징어 간단하죠? 얘를 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끓여 볼게요. 이 물을 그냥 사각으로 썰지 마시고 이 오징어국에 항상 이렇게 우리 옛날에 연필 깎듯이 이렇게 어슷어슷 이렇게 좀 얍삭얍삭하게 좀 이렇게 저며준다고 할까? 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야만이 무국을 끓여놓으면 이가 부들부들하니 또 맛이 있어요. 크기는 상관없이 크고 작고 들쑥날쑥해도 괜찮아요. 이만큼 크기로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한 줌 정도만 있으면 돼요. 한 줌 물을 1리터 넣고요. 이렇게 물을 먼저 푹 익을 수 있도록 물을 먼저 끓여주고 자, 이렇게 오징어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서요. 요즘에는 마트에 오징어가 이렇게 손질이 다 돼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썰기만 하면 돼요. 오징어는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국 끓일 때는 그냥 껍질과 함께 끓여 주셔요. 양파도 중간만 한 거 반개. 양파를 또 너무 하나 다 넣으면 좀 국물 맛이 턱턱하면서도 좀 너무 국물은 달면 그러거든요. 그래서 반개만 넣어 주시고 이렇게 청양고추를 꼭 넣어 주세요. 근데 청양고추는 매우면 기호에 맞게 넣으셔요. 세 개를 송송송 썰어주고 대파예요. 대파 하나 정도 넣어주고요. 대파가 또 시원한 맛을 내줘요. 청양고추도 시원하고 하나를 송송 썰어주고 이 황태포도 이렇게 반줌 정도 해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미리 좀 썰어놓고요. 이렇게 무가 끓기 시작하면 오징어도 넣어주고요. 양파랑 청양고추도 넣어주고요. 그리고 황태도 좀 넣어주고 이제 이때부터 간을 맞춰버리세요. 자, 다진 마늘 한 수저 넣어주고요. 고춧가루도 한 수저. 청양고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한 수저만 넣어도 오히려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또 국물 맛도 시원해져요. 국간장이나 까나리 액젓. 저는 까나리 액젓 두 수저를 넣을게요. 까나리 액젓이 없으시면 국간장 두 수저를 넣어주셔요. 이렇게 하고 후추도 톡톡 뿌려주고 새우젓 반 수저를 넣어주고요. 맛술 살짝 비린내가 나지 말라고 맛술 두 수저 넣어주고 간을 한번 봐볼까요? 시원해. 근데 살짝 싱거워요. 이때 살짝 싱거울 때는 천일염, 천일염으로 이제 간을 맞추셔요. 집마다 간이 좀 다르니까요. 저는 수저끝으로 조금만 천일염 넣어서 이제 다 이제 간이 맞아졌어요. 그리고 마무리로 대파를 좀 넣고 대파는 넣자마자 바로 국을 떠서 드셔도 좋아요. 오늘도 이렇게 시원하고 매콤한 오징어 국물을 또 오늘 끓여 준비했어요. 이렇게 함께 만들어 드셔서 우리가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